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주가 지수가 787%가 올라갔어요. 8배 올랐다? 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죠. 어...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케냐 동학. 지금 그 지수 얼마예요? 그 얘기가 이제 재밌는 게 지금은요. 송태 진짜 아프리카 이야기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한 분이 있죠. 아, 진짜 아프리카 이야기, 살아있는 아프리카 이야기 전해주시는 우리 송태진 작가님, 송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태진입니다. 네. 자, 우리 송태님이 또 송태가 아프리카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우리 3프로TV 구독자님들께서 네.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서 하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송태 아프리카. 거기선 좀 더 설치고 있습니다. 아, 좀 오버하고 네. 까불까불하면서. 아, 또 현지에서 찍은 영상 같은 것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 주고. 네, 우리는 안 주고. 케냐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나라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실 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요. 막 이렇게 하면 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리스크들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일단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사람도 못 믿고. 아, 서류도 못 믿고. 아니, 그렇게 착하다고 첫 번째 시간에 걔네 사람들 그렇게 순진하다고 순수하고 네. 뭐 싸움 안 하고 화 안 낸다고. 아박한 수입을 어떻게 해와 그럼. 뭐 돌멩이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착하다고 하시더니 뭐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랑은.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하고 행동이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약 말할 때는 다 될 것처럼 얘기해요. 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가 여기다 이렇게 뭐 물건을 팔면 우리가 얼마까지 해줄게. 막 다 이렇게 되게 잘 해줄게. 약속해줄게 하는데 그 말 믿고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아. 서류도 믿으면 안 돼요. 서류도 믿으면 안 돼요. 서류도 못 믿어요? 서류도 못 믿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었는데 그 계약서 못 믿어요? 도장 찍어도 자기들이 응 아니야 하면 끝나요. 뭐예요? 뭐 어떻게 사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가야지. 법정으로 가야지. 법정으로 가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죠. 또 외국인들은 또 약간 불리한 것도 있고 그 또 지난한 시간 걸리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는 법, 네. 사귀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또 특히 공무원들이 일을 좀 되게 늦게 하고 잘 안 하고 네. 제가 웬만하면 케냐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아, 네. 워낙에 좀 외국인을 봉으로 생각해요? 봉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많이 당했어요, 이분들이. 아, 외국인한테? 네. 아, 예전에 식민지배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또 그 후로 많은 전 세계의 사기꾼들이 아프리카에 예. 와서 아. 나쁜 짓을 하면서 네네.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방어 수단인 것 같아요. 최대한 질질 끌고 간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나라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진짜로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안 입히려고 아. 하는가 하는 거를 보더라고요. 신중하다 보니 예.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예. 영어 속담에 네. Once bitten, twice shy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물리면 두 번째는 피한다. 이분들이 한번 물렸다 이거예요, 외국인들한테. 그 다음부터는 피하게 이제 된다. 피한다. 아.
이게 뭐, 예. 무슨 나라 속담이 다 있구나. 우리는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무슨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만나면 좀 겁내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책으로 만들어낸 게 최대한 질질 끌고 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다고 외국인이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내가 막 잘 도와줬는데 네. 나중에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 가버리면 아, 잡을 수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현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현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충분히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져가지고 별의별 사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케냐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잠깐. 아, 적어도 뭐 공공기관 은행 같은 데가 우리를 상대로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 안 됩니다. 은행도? 예, 뭐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도 돈 떼먹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은행이라고 써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음식점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교민 사업가들 중에서도 네, 정부에 이렇게 돈 떼먹힌 분들도 좀 계세요. 아, 정부 일 해 줬는데. 어디 호소할 데가 근데 별로 없군요. 정부 일. 예. 아, 자,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뭐 투자가 가능하고 뭐 어떤 걸 좀 피해야 됩니까? 가장 좀 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 거기 이자 높으니까 은행에 돈만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실제로 이자가 되게 높아요. 몇 퍼센트? 2012년 그때만 해도 6개월에 이자가 20%였어요. 6개월? 예. 2012년 우리는 한 연 3-4% 정도 하던 예. 그 시기인데 6개월에 20%? 예, 1년이면 40%네요? 그런 셈이죠. 와. 그래서 6개월에 20%인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서 예. 한 9%, 7% 6개월에? 예. 그 은행마다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네. 이자가 높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큰 액수의 돈을 예치하고 이제 이자만 받아도 뭐 된다. 그러네. 1년에 예. 어쨌든 10%는 넘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 나라 돈 가치가 1년에 뭐 한 10%씩 떨어지겠죠, 그럼. 그러진 않겠지. 개인이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통장을 만들려면 노동 비자가 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노동 비자를 만들려면은 또 이제 투자자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 비자를 받으시려면은 현지에 회사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10만 불 이상 통장의 잔고가 확인돼야 되고 그래야 통장 만들어 준다. 예금 통장. 비자가 나옵니다. 투자자 비자가 나옵니다. 그거 있어야 네. 예금 통장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비자가 있어야 통장도 나오고. 예, 예. 아, 네. 노동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1000불씩 1년에 1000불씩 또 이제 비자 비용 대고. 자, 그래서 1년마다 1000달러씩 내면 투자자 비자가 이제 유지가 계속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달러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달러가 그렇게 많이 나갈 때 또 네.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제 외환법에 또 걸리고 또 케냐에서 들어와서 그걸 투자를 해도 이자를 한국에 보낼 때도 또 이제 그게 걸리고 그렇죠. 그게 또 복잡하고 그거 이제 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리스크가 생기고 시간이 지연되고 하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고 이제 그거 풀다 보면 또 괜히 비용 다 들어가고 그런 걸 이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 좋은 원만한 관계가 현지에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뭐 케냐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랑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좀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고위공무원 있으면은 알면 물론 뭐 좋지만요.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인맥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 네. 현지에 좋은 파트너를 두는 게 좋죠. 그게 송태님이잖아요. 이미 뭐 교민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펀드를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네. 그 돈을 이제 다 같이 투자하면은 한국에 계신 분은 굳이 뭐 투자자 비자 만들고 그렇게 안 해도 아. 돈만 이제 투자를 하면은 펀딩이 되니까. 성태님 믿고 돈 보내자. 저는 아직 없고요. 저는 아. 네. 뭘 투자하면 좋아요? 그런 거 그래. 오케이 그런 네. 거는 뭐 잘 투자해서 수익 나오면 잘 빼올 수 있다고 치면. 네. 치면 어떤 거 투자 유망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업이 많았냐면 골프장 같은데 예. 보면 이렇게 롯지가 있어요. 오두막? 예.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이나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이제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나눠받고 그거를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인도 사람들이 경제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 만나면은 자기들 꼭 그거 하자고 얘기를 해요.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돈 모아서 롯지 짓고 월세 받을 테니 넌 투자 좀 해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많이 하고 또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땅을 구입을 해서 그 땅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뭐 땅만 사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잘 안 올라요. 땅값은 안 올라요? 땅값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오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연 이자가 20%에 가까운 고성장 국가에서 땅값이 왜 안 오를까요? 땅값이 오르는 데만 올라요. 땅값이 오르는 곳은 도시 지역이나 공단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발이 진행되는 곳 그런 데는 조금씩 오르는데 아보카도 농사 짓고 이런 데는 뭐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케냐 나이로비에서 많이 오른 데가 이제 기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기기? 동네 이름이 기길이에요. 네. 기길. 기길이. 기길이? 예, 네, 기길이. 오 무슨 기기리. 우리 동네 이름이랑 비슷한데? 기기리? 기기리 UN 본부 근처고 미 대사관 근처 가가지고 그렇죠 네. 용산이네. 네 예. 그런 데는 이제 외국인 부유층들이 사는 곳이라서 거기는 그래도 2007년에 비해서 2018년에 한 6배, 7배 정도 올랐어요. 3프로 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 10년 사이에 10년에 네. 6배 많이 근데, 올랐네 이거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뭐 별로 안 오릅니다. 1년에 뭐 1% 3% 뭐 이 정도. 거기서 많이 오르니까 다른 데는 잘 안 오르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은 리스홀드 임대가 있고 프리홀드 구입하는 게 있는데 외국인은 거의 임대로 많이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현지에서 필요하면. 예. 그래서 30년, 뭐 50년, 99년 이런 식으로 해서 50년 임대도 있어요. 예. 99년도 있어요. 땅을. 예. 그래서 해마다 이제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그것도 이제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렵죠. 회사를 네. 설립을 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변호사를 꼭 함께 해야 돼요. 변호사는 믿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함께 하셔야 돼요. 변호사라고 했는데 네, 변호사가 혼랑 뭐 나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변호사를 항상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뭐 영어 잘한다 해외 경험 많다 또 부동산 법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 하시더라도 현지에서는 또 현지의 문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기가 많고 네. 본의 아니게 또 사기를 쳐요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사기를 쳐? 본의 아닌 사기는 네. 뭐야? 그 어떤 교민의 사례인데요. 네. 제가 교민께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그분은 프리홀드로 자기 집이 있었어요. 자기 회사가 있고 회사 이름으로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야 우리 집 사라 너가 내가 너한테 팔게 좋게 줄게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 한번 볼까? 해서 이제 그 등기부를 뗐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그 집이 아니라 옆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준 등기부가 니네 집이 아니라 옆집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 그거 맞아 그냥 해. 니네 집이 아닌데 니네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냥 해. 어 괜찮아 왜냐면 그 집게 우리 집으로 돼 있거든. 너는 3동 102호인데 이 등기부등본은 3동 101호다. 예, 예. 서로 이 두 집이 서류상으로 이제 다르게 돼 있어요. 출생신고할 때 정영진은 이진우라고 출생신고하고 네. 이진우는 정영진이라고 했는데 그냥 신분증 바꿔서 살자. 뭐. 네. 나중에 혼인신고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틀려.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들이 이제 조상 할아버지들이 그거 처음에 등기를 할 때 술 먹고 했는지 이 집이랑 이 집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고 서로 이제 알고 지낸 사이니까 니네 집은 우리 집 거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니네 집 거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서류를 그렇게 사버리면 또 이제 안 되죠. 그런 거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같은 동네고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릴 거니까. 네. 서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자꾸 본의 아니게. 그건 진짜 본의 아니게 치는 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자기들은 문제 없고 다 아는 사이니까 괜찮다 하는데 외국인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서류상으로 그 정확한 걸 보내야 되니까. 그래도 등기가 있는 건. 그래도 아니네. 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라에서 많은 상황들은 땅이 우리 땅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쓰는 그냥 땅 문서 정도만 있고 아무도 그게 입증할 방법이 뭐라고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서 뭐 정말 막 어깨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어깨 땅이 되는 거고. 예. 캐나도 그런 게 있어요. 캐나도 이제 정부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고 부족 땅이 있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땅. 그러니 소유권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니 그 땅을 내 땅으로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하는 건 바보 짓이죠.
언제 와서 어깨가 뺏어갈지 모르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다, 막 50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 근데 그게 주인인 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말만 믿고, 아니면은 누가 만들어 온 서류, 서류가 뻥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뭐 공증 받았다고 해도 그 공증도 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 전세 구하러 가서 집주인입니다 하면 그 집주인 아닐 수 있고요. 맞아요. 신분증 예. 보여줬지만 신분증도 뻥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 토지청이 있어요. 그럼. 토지청에서 이제 정식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해야지. 뭐 싸게 해준다고 하면은 늘 뭐가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사람 말 믿으면 안 되고 종이도 믿으면 안 되고. 싸고 좋은 거 없고. 네, 변호사랑 항상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어렵네요. 자, 그럼 주식 가시죠. 주식. 주식. 주식 투자합시다. 네, 그냥. 주식. 주식은 설마 거짓말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동산? 네. 주식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식도 네. 되게 재밌어요. 주식 시장이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오, 주식 그렇죠. 시장이 옛날 식민지 때부터 이제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케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그래도 4위예요. 아프리카에서. 오, 네. 네, 나이로비 증권거래소라고 하는데 네. 한국 대사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케냐 한국 대사관 바로 증권거래소가 옆에. 증권거래소가? 네,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 관계는 없는 정보네요. 네, 우연히. 네. 대사관 가셨을 때 한번 뭐 구경하셔도 아, 되고. 그렇지. 네. 시가총액이 한 200억 달러. 아, 케냐. 네. 200억 달러 200억 달러 네. 20 한 2, 3조 22조 20조 20조 정도 되는 그러면 네이버 가져가면 다 살 수 있겠네요. 2조 정도가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오뚜기 뭐 한샘 키움증권 뭐 농심 요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한 10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거래하면 CS윈드 뭐 이런 거 있다. 2조 정도 되면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제 1일 거래량이 1000만 달러 거래량 100억 예. 웬만한 동해 아파트 거래 대금보다 안 되네. 예. 한국에 비하면 이제 되게 작은 편인데요. 회사는 66개가 등록돼 있어요. 아, 총 66개예요? 예. 그래도 하나는 괜찮네요. 66개가 예. 등록돼 있는데 뭐 그 정도니까 뭐 하나는 뭐 한 수천억 되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예. 기업 하나당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하면 네. 대단한 겁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뭐 탄자니아나 우간다 이런 데는 그 주식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서로 기대를 안 하니까 오를 기대가 있어야지 사고 내릴 기대가 있어야지 팔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야, 오늘 우리 주식이 팔렸어. 예. 회사에 막. 예. 근데 케냐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주가 지수가 787%가 올라갔어요. 몇 년 사이에요? 5년 사이에.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예. 8배 올랐다. 예. 이때 이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죠. 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요? 좋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쫙 올라갔고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좀 개미들이 좀 막 들이부었습니다. 아. 네.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케냐 동학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상위 20개 회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NSE 20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2002년 9월에 1043이었는데 2007년 1월에 5,774까지 올랐습니다. 와. 쭉 이렇게 쫙 지금 그 올랐습니다. 얼마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재밌는 게 지금은요 1,070이에요. 야, 2002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냥 투기였군요. 네, 쫙 올라갔다가 5,77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쭉 떨어지면서 이제. 2,400대까지 떨어지고 5,000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뚝 떨어진 상태예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네요. 코로나 때문에 또 떨어지고 그래서 1,700 투자했던 돈이 그냥 다 없어진 거죠 그새. 지금은 들어가도 괜찮겠네. 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아직 전망이 관광객도 안 오고 수출이 또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인데 그렇죠.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현지인들의 그 리듬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면은 한없이 네. 늘어집니다. 현지인들이 바라는 대로 그 속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면 계속 늘어지고 늘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거 처리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고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되겠지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하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최단 시간에 일을 끝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아, 이 파트너가 뭐 장관 아들이야. 뭐 이 파트너가 뭐 대통령 뭐 손잡벌 대 유명한 애야. 알아서 잘 하겠지. 애가 해주겠지 하면은 그냥 없어져요. 다 돈이. 누가 가져가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네. 시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의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네. 그쪽이 물론 잘 못 맞출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 일정대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상대방에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현지인들의 그 리듬에 맞춰버리면 네. 그냥 없어져요. 진짜. 아, 원래 이거 하면 답장 오는데 한 달 걸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가서 안 들어. 돼요. 그거 맞춰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못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그냥 시간만 흘러 뿐이지 그냥 못합니다. 중요한 정보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이 케냐 분들은 대체 그 뭐 재테크라는 건 어떻게 해요? 뭘로 합니까? 사실 재테크 개념이 그렇게 막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돈이 남아야지 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야, 하는 건데 우문현답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래도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소를 삽니다. 소? 예.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소는 타고났어 내가 보기에. 야, 여기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야.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집안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다 농사를 짓다가 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확량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 할 거 둘이 하면 물론 수확량이 늘지만 뭐 둘이 할 거 다섯 명이 한다고 수확량이 또 그만큼 비례해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중에 이제 좀 똘똘한 놈은 서울로 보냅니다. 보통 첫째는 집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지키고 아~ 둘째나 이제 셋째 뭐 중에 셋째 이런 친구들이 서울이 아니라 이제 나이로비죠. 나이로비나 네. 이제 몬바사 같은 도시로 보내서 이제 돈을 벌게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면 그 돈으로 소를 삽니다. 네.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사서 형제들이 그 소를 키워줘요. 네. 나중에 이 친구들이 꿈이 뭐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네, 농사 지으면서 소 키우고 아, 자기 집 짓고 아... 그분들은 이제 나이로비가 약간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지방은 깨끗하고 자연도 좋고 또 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고향이지 고향 정말 고향이죠 진짜 고향이죠 아, 그래서 아, 젊을 때 이제 바싹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고향에 소 사고 밭 사고 집 짓고 나중에 한 4, 50살 되면 이제 돌아와서 사는 게 케냐 사람들 최고의 인생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소가 뭘로 쓰이는데? 소 자체가 이제 거래할 때 화폐처럼 쓰이니까 소 자체가 돈이에요. 거기서는 케냐에서 비트카우네 비트카우. 네. 물론 이제 고기로 팔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먹기도 하고 하는데 고기로 파니까 그게 소값이겠죠. 네. 소값도 그러니까 이제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 한 뭐 500만 원어치 나와. 그럼 소값이 500만 뭐 원이죠. 소에서 젖을 많이 짠다든지 젖도 안 나오고 고기로도 못 쓰는 아주 늙은 소, 젊은 소와 같은 가격에 거래돼요? 다르죠. 값이 다르죠. 소 영양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군요. 예, 예. 그럼 뭐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이렇게 소 두 마리씩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합니까? 그거 이제 다와리라고 하는데 신부대금이라고 장가 갈 때 신부집에다가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신부집에? 예. 아, 그럼 좀 더 미모의 신부면 더 많이 줍니까? 예, 그렇죠. 더 많이 소를 줘야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자존심이죠. 아, 나 소 이렇게 몇 마리에 온 여자야. 맞다. 네. 우리 딸이 가는데 뭐야 옆집은 15마리 받았다는데 내가 6마리 받았어? 이러면 좀 열받는 일이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소가 그렇게 여러모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돈 벌면은 그거를 이제 소로 사놓고 지금도 할아버지들은요 현금 주는 것보다 소 주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렇지. 소는 들판에 풀어놓으면 저절로 살이 찌면서 새끼도 이자가, 이자가 붙으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돈이 뭐 1억이 있어 이것보다 감이 잘 안 오는구나. 어, 저 사람은 소가 500마리 있어 그게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죠. 몇 마리 정도면 진짜 좀 괜찮게 산다는 느낌이 있어요. 500마리는 괜찮죠. 500마리면 예.
소 한 마리 얼마쯤 해요? 그래도 한 $1,000 백 몇만 원. 예, 예, 예. 그럼 물가 수준 생각하면 진짜 비싼 거다, 그죠? 돼지고기 잘 안 팔리죠? 돼지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식당들이 있기는 한데요. 가장 많이 먹는 건 이제 소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예. 그래서 전통적인 재테크는 이제 소를 사서 키워서 재산을 불리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재테크. 예. 최근에 유행하는 건 뭐냐면은 도박이에요. 도박을 재테크라고 하는 게 좀 웃긴데요. 스포츠 토토 같은 걸 엄청 많이 합니다. 스포츠 토토. 케냐 분들이. 네, 축구 스코어 맞추는 거. 오. 그 나라 신문을 보면요. 네. 전 세계 축구 경기의 스코어가 다 써 있어요. 다 내기해야 될 대상이니까. 네. 케냐의 네. 접속률 1위 사이트가 네. 어디냐면 이제 베티카라는 곳인데. 뭐 네이버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데는 아니고 이름부터 이제 베팅이죠. 베티카. 베팅하는 데예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하는 데인데. 뭐 영국 축구, 스페인 뭐 다 있습니다. K리그는 없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네. 일본 리그도 있어요? 일본 리그도 있어요. 아, 한 달에 1,000만 정도 이제 접속을 한다고 하고 서로 내기하고 예. 그리고 접속률 10위권 안에 사이트 중에 3개가 도박 사이트예요. 그조차 그 플랫폼도 경쟁하는군요. 예. 왜 이렇게 도박을 많이 하셔? 이게 합법이고 네. 또 짭짤해요. 나름 그분들한테. 우리도 농한기에 뭐 예. 매 도수업 쳤잖아. 네. 진짜로 농담 아니고 할머니들도 합니다. 응? 할머니들도 해요. 아 스마트폰으로? 예, 스마트폰으로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거 중계 방송 봐요? 축구 자체도 보죠. 아 실제로 내가 돈을 그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사이버머니도 아니고. 네, 진짜 돈을 걸죠. 와. 그러니까 그 축구를 동네마다 이제 텔레비 보는 데가 있어요, 극장 같이. 거기 이제 한 500원 주고 가서 보거든요. 이제 뭐 맨유 같은 유명한 팀이나 뭐 리버풀 같은 팀이 붙은다 하면은 이제 한 1,000원 줘야 되고 별로 안 유명한 팀끼리 붙은다 하면은 이제 500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다 알고 있어요. 손흥민도 알고 박지성도 알고. 아, 그 축구 잘 못하면 거기 우간다 그 저 케냐에 베팅한 할머니한테 혼나겠군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와. 아니 뭐 저거 진짜 패스를 했어야지 놈이 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너무 많이 하고 또 이제 카지노 같은 것도 이제 많습니다. 아 근데 그게 네. 썩 바람직하진 않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네. 고소득자들도 있습니다. 1,000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네. 많이 있어요. 해마다 그런 1,000불 이상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10%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이제 불러주거든요. 그분들은 고학력자고 또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직장도 아주 빵빵하고 이제 뭐 교수라든지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달에 $1,200를 벌어요. 30살 여자분인데 130만 원. 이분한테 너는 그 남는 돈 어떻게 하냐. 이분은 이제 남는 돈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재테크할 여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은 뭐 주식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험을 들더라고요.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요. 이제 근데 그 보험들이 만기 보장을 해주는 거죠. 원금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돈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가능하죠. 이자율도 이제 또 만들어주고. 원금은 다 돌려드립니다. 네.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보험회사들이 외국계 회사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지 은행은 조금 불안한 거죠. 아. 이자를 많이 주지만. 그 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은행에다가 굳이 돈을 안 주고 보험회사는 믿을 수 있으니까 주로 외국계. 예,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많이 맡겨서 그걸 이제 불려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개, 5개 들어놨어요. 보험을. 하, 네. 거기도 고소득자들은 예. 위험한 투자 안 해. 예.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분들은 뭐 돈이 따박따박 생기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또 하는 게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유행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완전 하이클래스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시 올랐거든요. 예, 예.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비트코인. 보험 재밌네. 네다섯 개씩 드는 분들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나를 보장해주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인슈업. 네, 네, 보험의 가치를 올리는 인슈업과 무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냐 보험도 취급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해드립니다. 어쨌든 네,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으로는 안 하나 봐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게 아니다.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재테크를 할 정도의 집은요 굉장히 비싼 집이고요. 막 1억 넘어가는 그런 고급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재테크 할 때 의미가 있고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예. 소유권이 또 애매해요. 아, 정말 애매해요.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렇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허가로 살 수도 없고, 예. 팔 수도 살기는 없고. 살고 주인한테 세는 주는데 정작 따져보면 그 주인도 그게 자기 땅이 아니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멋있는 아파트를 아파트 지어서 이제 팔고 뭐, 하는 아파트 한 1억쯤 하나 봐요? 그 정도 합니다. 아파트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그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다들 안 하니까 딱 그거에 막 광풍이 불고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펀더멘탈이 어딨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몰리면 그 가격 오르는 거예요. 금이든 코인이든 아파트든. 자, 오늘 케냐 분들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재테크를 소로 일단 기본적으로 까시고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이 케냐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태 작가의 진짜 아프리카 이야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송태 작가님의 유튜브 찾아가 보셔도 되겠고요. 에, 거기는 더 재밌는 영상도 많고 오늘 함께해 주신 진짜 아프리카의 송태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